서울의 한 피자 가게. 저녁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피자. 한 끼 식사 메뉴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자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피자는 과연 어떤 것일까? 재료에 속이지 않는 피자가 되게 착한 피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되게 많은 게 들어가는데 여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완성품만 보고 있는데 원재료가 좋은 피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하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지 피자 맛있고 맛있고 그런 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뽑은 착한 피자의 1순위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즈요. 피자, 치즈가 좋은 피자? 치즈에 대해서 장난을 치지 않는 피자가 제일 착한 피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좋은 치즈로 이제 정직하게 만든 피자가 좋은 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조 치즈를 쓰는 피자 가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자 속의 치즈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